안녕하세요. 저는 인기 필라테스 강사 무당 자오련입니다.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질문 좀 드릴게요. 선생님이 지금 애둥이시고 신받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. 신받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좀 달라지셨어요? 신받기 전에는 제가 술도 되게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제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지만 술도 좋아했어요. 네. 뭔지는 모르겠는데 술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신내림을 받고는 되게 일집 아니면 기도.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고 싶다. 그런데 솔직히 인간인지라 옛날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러지?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. 아직 애미신지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신받기 저는 궁금한 게 또 그런 게 있어요. 이 무당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정말 원초적인 딱 질문으로서 귀신이 보이신 적이 있으세요? 네. 저는 몰랐는데 이게 보면은 조금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진짜로 이 귀신 뭐 이런 게 저는 안 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네. 아무렇지도 않게. 근데 제가 귀신을 보고 살았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생각을 해보니까 낮잠 자기도 힘들었어요. 이 가위가 너무 심하게 놀리고 신을 받고 난 후는 좀 괜찮아졌어요? 겁이 없어졌어요. 저는 뭐 산 이런 데 뭐 가면은 진짜 혼자서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. 근데 지금은 겁이 없어요.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. 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.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이 30일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좀 실령님과 함께 실령님 모시면서 살고 있으신 거잖아요. 후회는 안 되시는지? 그거는 후회 안 되고 뭐 이런 게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. 이렇게 후회 안 되고 저는 뭐 30일 됐는데 뭐 이 길을 갔다가 뭐 잘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조금은 제가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짓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뻥쟁이다? 그렇죠. 네. 바로 그거예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이렇게 뭐 인정을 못 받거나 뭐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. 나름 인기 강사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신을 받기 전에도 난 잘 살았는데 과연 이 길을 내가 걸어야 될까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죄송은 하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. 왜냐하면 제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것도 직업이니까 꿈이 뭔데요?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저는 경찰, 의사 근데 무당이 되면 그거를 다 잃었는 거잖아요. 근데 어릴 땐 다 그렇지 않나요? 근데 그 두 가지 꿈은 진짜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. 이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직업인 걸 알았어요. 무당이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. 찍고 이렇게 딱 깼는데 또 이렇게 윙 거리면서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진짜 그게 심했어요. 저는 귀신이 몸을 막 쫄라요. 네. 귀신의 모습은 어떻게 귀신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. 저요? 무슨 말씀이세요? 농담이고요. 네.